자체가 많이 파손되는데요. 영화 아닌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보자를 구한 행운의 열쇠는 바로 안전띠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가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충격에 두 차량 모두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상대 운전자가 뭐라던가요? 갑작스럽네요. 차 문을 어떻게든 열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분들 차 문을 열어주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리셔서 저에게 했던 말이 미안하다? 젊은 사람이 왜 차선을 끼어들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잘못을 했나? 자, 누구의 과실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제어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이미 운전자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함께 도로에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고에 비해 제보자에게 큰 외상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가장 큰 거는 이제 안전벨트였죠. 안전벨트고 당시 두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안전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가족에게 얼마 전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라디오가 영어로 뭐야? 버스가 영어로 뭐야? 아이랑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얼마나 즐거운지 노래가 지금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영어 괜찮아요? 아이들. 제보자가 먼저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괜찮을까요? 애들 괜찮을까요? 조금만 있어봐. 얼마나 놀랐을까요? 괜찮아, 있어. 아이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다행히 차에서 전부 다 안전하게 차에서 탈출할 수는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은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어요. 막 여기저기 부딪혀갖고 막 날아가고 막 이랬을 텐데. 아이고 저런. 당시 제보자의 가족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무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하라고 이렇게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좌석 안전벨트. 제가 이번에 그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됐어요. 직접 운전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누가 운전자가 누가요? 있어요. 아니 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올해 나이 2살 최연소 졸음운전자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준이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저기 꼬마 숙녀가 오빠가 졸음운전을 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아이고, 근데 우리 태준이는 이미 뭐 잠에 그냥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배 아팠을 것 같은데. 배는 아팠겠어요. 태준이는 정신을 차리면 얼마 못 가. 이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말해줬지만. 자, 다음 영동고속도로 사고 영상으로 그 위험성을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흰색 승용차가 얼마 가지 못하고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워낙 없어서 혼미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괜찮다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흰색 승용차가 차로 가운데로 달리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차체가 균형을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잘 보십시오.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금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가까이 갈수록 생각보다 더 넓은 구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가 뭐 다 검은 연기로 뒤덮여가지고 앞을 분간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